예, 그 오늘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이 추가 이 찬성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국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여기 있습니다. 그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이 동의하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 네, 이의 있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소위 구성을 맡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대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표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찬성하시는 상정에 놓고 소위 갑시다. 이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왜 이걸 앉아 주십시오. 계속하십니까? 소위 구성.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회의에서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면 언제 전체 회의 소위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협의해 주세요. 소위 구성하면 소위로 해봐야 될 것. 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구성해 오겠습니다. 아니, 소위 구성하면 소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본인 표결 결과를 판매해 주십시오. 이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대장님, 법안 아세요?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내용 아세요? 법률안이 뭔지 아세요? 법안 시기가 진행하세요. 내용 물어볼까요?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2 찬성 12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였음을 하는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뭘 하든 다 하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 오겠습니다. 야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면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요청 드렸습니다. 네? 의사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증사에 이런 일이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다른 6건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정한 제9항 대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혜련 간사님과 김도욱 간사님은 나가셔서 소위 구성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을 안 했어야죠, 전체의.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 그렇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아니 토론을 하면 토론이 종결돼야 표결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토론이 안 됐습니까? 토론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 토론 말고 찬반 토론을 해 주십시오. 찬반 토론에 임해 주세요. 자, 그렇게 찬반 토론 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까요? 찬반 토론 하고 나면 의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결할 거 아닙니까? 다수당이 독단적으로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 보고 토론을 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수당 의원은 국회의원도 아닙니까?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면 하면 예? 소수당의 책임도 왜, 있어요. 왜 우리가 덜렁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어요? 소수당이 반대 표결을 하는 게 들러립니까? 뻔히 보이는데. 시민대중인데 뻔히 보이는데 들러리죠. 아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의정 활동하십니까? 다수당이 소수당 국회를 이렇게 운영한 다수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시고 소수당이 되면 의정활동 전부 거부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어떤 권리를 박탈했습니까? 그만 좀 해. 소위 구성이 안 됐으니 여기서 성실히 심의에 임해 주십시오. 소위 절차는 법안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국민들을 속여요? 어제 국토위가 BJ처럼 표결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과학당은 별로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표결을 막으시려면 반대 토론에 임하세요. 반대 토론에 임하고 나서 표결하지 말자고 주장하세요. 토론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러려고 표결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찬반 토론에 임해주세요.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대 학생 운동사에 이름이 등장했던 유도종원님, 이러려고 민주주의에 섰습니다. 아,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민주당 맞습니까? 이러려고 법사위 하나 가져가신 거 아닙니까? 이틀 전에 이런 발언도 뒤집고. 이상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 기록 확인하세요. 거짓말 안 하고요. 의원님.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지. 기록 발언 뭐라고? 속기록 발언. 국회법 붙여보세요. 이 사람.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지. 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고요. 소위 심사는 의무 절차가 아닙니다. 알고 얘기하시면 국회법은 소위는 구성할 수 있다예요. 네. 거기다 긁어보고 있어야고요. 법 따지기 전에 이치를 따지라고. 국회법을 지켜야지. 국회의원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질서를 지켜 주십시오. 모두 좌석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 좌석에 앉아 주세요. 법을 안 닫는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운용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 질서를 지켜 주세요. 위원장 허락 없이 발언하지 마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회의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어제 국토위나 기재위 상황 그대로 판박이대로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찬반 토론이든 대체 토론이든 뭐 하고 난 뒤에 표결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하신 윤한홍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위원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아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은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저 전주혜 의원님 예. 네 1부터 드리세요. 네.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그 국회법의 57조 소위원회 항목에는